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차질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 등으로 JTBC와 뉴스타파 사무실과 기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자유진영에 맞서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양국이 힘을 합쳐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